수면 부족과 불안으로 인한 호흡곤란, 이렇게까지 살면서 이 정도밖에 못했나? 제 인생이 억울하던 차 1,000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를 끊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통 공항은 편하게 가는 편인데 퍼스트 클래스다 보니 고민이 좀 되더군요. 20대 때는 샤넬에 환장했었는데 요즘은 에코백만 든 지 오래입니다. 어릴 때라면 이런 거 처음 타는 척 안 했겠지만 어차피 티나는 거 그냥 티내는 게 나이 들어서 현명해진 부분입니다. 음료도 준비되니까요? 네. 전 10일 전에 성형수술을 받았고 항생제까지 먹고 있는 중이라 돈페리뇽은 받아두기만 하려고 했습니다. 이때는요. 아, 이래서 돈페리뇽 하는구나.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처음 비즈니스를 탔을 때 이제 이코노미는 못하겠다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 어떡하죠? 그 저희 서비스 1등 성에는 서비스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? 여기저기서 캐비어를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항상 별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? 원래 알종류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건 완전 맛있더라고요. 근데 굳이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. 역시 아는 맛이 최고. 전 주변에서 알아주는 소식자로 혹자는 코코니나 산다라밭과 비슷하다고 하던데요. 아니에요. 전 훨씬 많이 먹습니다. 그저 일을 안 해서 신이 난 신사장. 갑자기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나네요. 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돈맛을 보여주면 된다. 전 이미 17년째 노예입니다. 스페인은 비행시간이 길어서 개이득입니다. 사실 1등석은 성공하면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로망이었는데요. 전후를 잠깐 바꿔두기로 한 겁니다. 처음부터 퍼스트를 끊으려던 건 아니었어요. 비즈니스석이 제가 예전에 갔던 때보다 딱 3배 거 올랐고 퍼스트는 가격이 거의 동일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퍼스트 타자 싶은 마음이 든 거죠. 전 음식 자체에 관심이 없는 소식자들과는 달리 호기심은 많은데 위가 작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부류입니다. 굳이 잘 있던 쌍꺼풀 수술을 한 이유는 심한 다래끼로 인해 눈 앞머리가 찌그러져서 클로즈업 할 때마다 보기가 안 좋았고 짝짝이까지 심해 보여 앞머리 두 단만 가볍게 찝었는데요. 사실 이때만 해도 후회 중이었어요. 짐 맡기려고 하니까 그냥 자리에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. 팬데믹 이후에 각 항공사들이 1등석 혜택을 많이 줄였다고 들었는데 전후 차이가 거의 없는 유일한 항공사라고 하더라고요. 여행 가서 술 마시면 안 되겠죠? 알면서도 굴었던 나. 아랍에미리트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님들은 정말 모두 친절하시더라고요. 유난히요.
Wait here 5 minutes. Yeah. Okay.이번 여행에서 총 3번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었는데요. 여기가 가격, 위치, 숙소의 퀄리티, 호스트의 친절까지 완벽했던 숙소였던 것 같아요. 유럽은 역시 테라스가. 다만 혼자 갔는데 침대는 2개, 세면대는 3개, 변기도 3개, 샤워실도 3개, 테라스도 3개. 너무 넉넉해서 혼자 간 게 아쉬웠죠. 화장하니까 약간 사람 됐네요. 3주나 있었다고 익숙한 바르셀로나. 무작정 계획 없이 걷는데도 마냥 행복했어요. 항상 밥 먹는 거를 우선순위 제일 마지막에 두는 나. 외국에서는 가는 시간, 기다리는 시간, 음식 나오는 시간까지 여행 내내 배고파지면 아사 직전까지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. 쌍수한 사람 중에 매일 술 마신 유일한 사람. 혼자 여행 가면 외롭지 않냐고 하는데 원래 혼자 잘 놀아서 전 1도 안 외롭더라고요. 여행 오기 직전까지 너무 바빠서 쌍수도 점심시간 쪼개서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전 그냥 이 여유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. 예전에 일자어깨로 유명했었는데 유튜브 편집하면서 거북목이 심해지더니 이젠 승모근이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. 아이씨. 전 MBTI 피성향이라서 2주 여행에도 4일 숙소만 예약해놨었어요. 여행 2주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온 울트라 럭키 거리 바로 나예요. 아, 거리 아니구나. 여기는 한국인에게 유명한 엘그룹이란 식당인데 이상하게 들어가서 한국인이 바글바글 하면 200% 맛이 없더라고요. 여기 전시 구려졌다는 구글평을 봤는데 진짜네요. 현대미술을 이해할 그릇이 아닌 걸로. 맛집 검색에는 구글 평점을 신뢰하는 편인데
한국 사람들 평 남겨놓은 거에 빵 터질 때가 많아요. 이쪽 문어는 진짜 부드러워서 찾아보니까 삶기 전인가? 엄청 때린다고 하더라고요. 숙소 근처에 아시안마트가 있어서 들렸어요. 바르셀로나 음식이 다 맛있지만 가끔 물릴 때 사러 오기 좋거든요. 언니 끝낮 씹을 때 속옷 뭐 입으세요? 물으시던데 답은 여기에요. 끈이 없어도 속옷이 안 내려가서 전 이번에도 6개 사왔습니다. 물 사먹는 돈 왜 이렇게 아까워요? 채식주의자가 많은 유럽이라 그런지 채식식당이어도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전 이번엔 안 갔지만 가우디 건축물부터 이쁜 곳이 너무 많아요. 백화점 오픈런이 생기면서 아예 안 간 지 2년째거든요. 이번에 카드 한도를 엄청 올려와서 뭐라도 사려고 왔습니다. 솔직히 쇼핑하는데 시간 쓰고 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. 전 물욕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. 내 카메라는 미남미녀 얼굴만 페이스 트래킹 하나 봐. 바르셀로네타 해변은 중심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인데 완전 이전과는 다른 휴양지 분위기가 납니다.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도 W호텔 선택했어요. 여러분, 바르셀로나 꼭 와보세요.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. 새벽에 일어나 버렸습니다. 여기 조식이 좋다길래 돈 내고 가보려고요. 이미 배불러 버려서 메인 메뉴 시킨 거 걱정했는데 누락됐어요. 고맙다. 전 인스타에 뭐 올리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라요. 대신 스토리엔 이런 것도 막 올리고 그러죠. 어차피 동양인은 별로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서 대놓고 찍어봤습니다. 약간 알딸딸한 상태로 에어비앤비 하루치를 취소하고 바로 비행기 날짜를 바꾼다는 게 새로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. 찾아보니까 부엘링은 연락이 더럽게 안 된다고 하네요. 메일 보내는데 시간 쓰기 싫어서 일단 후퇴.
젓가락 끝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? 라면 먹는 게 더 행복하다니. 아. You are very beautiful. Huh?